네이버 웹툰 성공한 덕후 작가, 방탄소년단 팬아미인 증거. 네이버 웹툰 성공한 덕후 작가, 방탄소년단 팬아미인 증거. 가상의 세계 2D, 2D의 세계도 사실 알고 보면 실존하는 모델이 있다거나 하는 일이 왕왕 있죠. 얼마 전 101 강다니엘이 모티브가 된 BL 만화가 있다더라 해서 작게 논란이 터진 일이 있기도 했죠. 일단 BL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관련 글은 윗링크 참조하시고요. 그런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네이버 웹툰 성공한 덕후가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주인공 만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방탄 같은데 문제 아님? 주인공을 개쓰레기로 만들어놨던데 라는 게 주된 반응. 실제로 보면 뭐랄까 방탄소년단이 직접 예능이라든지 TV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했던 유명한 대사들을 성공한 덕후 만화 장면에서 따라하기도 해요. 잘 좀 하자? 라든지 저 말을 방탄 막내인 정국이 하는데 만화 속 보라색 머리도 막내라고 하네요. 스폰서 광고. 그리고 RM 레몬이 파괴 몬스터라는 별명이 있고 물건을 자주 부수는데요. 웹툰상에서 석준이라는 멤버도 RM처럼 뭘 잘 부수는 마이너스의 손. 근데 석준이라는 이름 자체가 석진 남준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또한 정근이라는 애는 정국이 느낌이 정국이 별명이 근육이 많아서 정근이거든요. 또한 기훈이라는 멤버도 있는데요. 슈가 본명이 윤기예요. 뒤집어서 기훈. 화양연화 PT1 컨셉 포즈와 비슷한 느낌으로 그린 컷도 있고 봄날 시작 안무도 나오고 비라든지 멤버들이 입었던 옷, 액세서리, 유명한 대포 사진 등등 방탄소년단 팬이 아니고서야 나오기 힘든 장면들이 속속들이 스폰서 광고. DNA 제이홉 무대 의상을 연상케 하는 의상도 입고 2017 썬페 휴대용 선풍기가 소품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화양연화 아이린 굿즈 말고도 굿즈 로고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성공한 덕후 웹툰 장면 속에 등장. 이래도 방탄 팬 아니라고 하실 건지 이분 아무리 봐도 그냥 팬도 아니고 진성 아미 같으신데 작가님 아이디가 이슬엠120이라고 하는데요. 방탄 일본에서 열린 콘서트도 갔다 오신 정황이 구글링으로 포착. 작가님이 정국의 팬 같으시네요. 근데 팬일 수도 있고 팬심으로 만화 그리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영감을 줬으니
좋은 작품으로 2차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논란이 된다면 이런 거겠죠. 주인공 이비를 닮았는데. 진짜 위도 주인공처럼 이럴까 봐 쎄하다라는 말을 듣는. 기왕이면 좋은 내용만 나오길 바라는 게 아미들의 마음일 테니. 그래도 실제 존재와 만화 속 등장인물은 외모만 닮았을 뿐. 성격이나 다른 건 정말 작가 가공 허상의 창조물일 테니 혼동하지 마시길.